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순천시 석현동의 한 맥주집에서 종업원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오늘 이들의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중 2명이 이달 초 부산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지난주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며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다른 지역 방문자를 접촉했을 경우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도시공원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밤 10시 이후 도시공원 안에서 음주 또는 취식을 하거나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순천시는 4개 단속반을 편성해 금당공원 등 16개 도시공원에서 단속을 벌이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중일 미래융합축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 주간인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립니다. 문화의 확장, 생태 만물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자연과 예술의 융합과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염원, 미래상 등을 담은 한국과 중국, 일본 작가들의 작품 28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여순 사건 발생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여순 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순 사건 발생일인 매년 10월 19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념일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